뭐 무슨 얘기야? 아니 무슨 모범신 같은 새끼가 쳐들어가지고. 개새끼가. 어 잠시만요. 닥치세요. 저 이거 다 녹화했거든요. 어디서 하늘 가서 남자한테 목 쳐들고 말대꾸를 여자가 조선시대였으면 너 같았어. 잠시만요. 통명으로 구사하세요. 예. 종아리띠라 시켰어. 개새끼야. 조선시대였으면 여자끼리 고개도 못 잡고 거기서 여자가. 그만하세요. 아 왜 이렇게 못들하세요. 저 엄마 아빠 IQ 값 100도 안 되는 게 병신 새끼가 왜 자꾸 지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쪽지가 계속 네. 와. 아 엄마 몰래 남몰래 그냥 밥이나 처먹고 죽지 왜 자꾸 지랄하시는 거예요. 강태예요 강태. 그러니까 강태를 안 하세요. 진짜 혐오 좆된다 진짜. 그러니까 고학력자인 척하는 병신 돌대가리 새끼가 피튀기는 혈전같이 병신같이 타니까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런 개병신 개보지가? 말이 안 되는 생각해 저는. 아니요 그만하세요 님도. 족같은 MBTI 그런 개병신 새끼가 이제 시작이다 이 시발 새끼들아. 병신같은 이상한 새끼들아. 진짜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님들아. 아니 토크 요즘 왜 이러지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뜬다. 나갔네. 죄송해요. 나간 줄 몰랐어요. 아니 그 뭐 뭔 욕이에요 그게? 네? 아니 죄송해요. 부모님 IQ가 100을 못 넘는다고요? 아니 엄마 아니, 아빠 그런... IQ 이렇게 합쳐서 100을 못 넘긴다. 아니 무슨 그런 천박한 말을 하세요. 에. 아. 이게 또 징그럽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아. 엄마 부엌으로 꼬셔가지고 가스불 켜고 터뜨려야겠다. 씨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아 잠깐. 아 요정민 키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엄마를 부엌으로 꼬셔가지고 가스불 터뜨려요. 그 과격한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격이라뇨. 제 시작인데. 아니 가만히 이 사람 가지고 한동훈 같은 저런 개병신이. 이 토큰 벌레들이 있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 힘들어요 저도. 오전 5시 12분에 욕하는 거 보면. 하... 족같은 세상. 씨발 진짜 용각산이나 먹어야겠다. 에... 여러분들 힘들죠? 먹어봐 죽겠네. 에... 아 너무 웃겨. 그 여성분? 네. 혹시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나 47kg요. 120이라고 적혀있네. 예. 어? 이거 1,2형 몰라요? 1,2형 별명? 1,2형 알죠 님 몸무게인거. 에이. 아 뭔 소리야 이씨발. 여기 어린애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쪽지하는 거야. 아니 뭐예요 쪽지. 쪽지 그거 거부들 하세요. 네. 아니 쪽지가 저한테 엄마 왜.. 아 뭐야 이 새끼. 왜 늦은 새벽에 러브레터를 보내고 그래. 아 씨발 새끼들 인기 많으시네요. 뭐야 씨발 저한테 갑자기 안방에 뽀글이 깨워보라고. 잠시만요 여자 나갔잖아. 아 씨발 욕 좀 그만해 민키 개새끼야. 나흘님 아직 이 방에 여자 두 명 더 있어요. 여자 더 있어. 확인 이걸 속네 멍청한 개돼지가. 야 이 장애인아 너도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새끼야. 아니 장애인이라니 거의 바로 저가버리 그런 저긴 하십니까. 예. 미안해요. 아,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시간대면 항상 보이는 사람만 보여가지고 사실 근데 대화 주제도 좀 없고 항상 똑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똑같이 욕하고. 아 근데 진짜 토크온 네 오늘 날이 아니에요. 맞아 이게 주말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 애들이 네. 더 증오랑 이런 것들 이런... 많이 섞여있네 애들이. 네. 아 제가 근데 뭐 방송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이런 토크온 송출하면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 뭐 이런 네. 거 떠나서 네. 그냥 사파리 동물원 구경 오는 거예요. 짐승 새끼들 보러. 그러니까 한 1, 2분 하다가 뭐 채팅창에서 노잼이랑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씨발 아까부터 아 뭐 MC 무현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예. 아 이거 MC 무현 노래 아니고요. 예. 그 뭐 따다다닥 거리는데. 아, 별풍선 터지면 나는 소리예요. 1배하신 것 같은데. 몇 개 받았어요? 1배충인가? 119개요. 아, 1배충이에요? 우와, 좋다. 와, 감사합니다. 8명 중에서? 리액션 같은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요? 그쵸, 뭐 제가 잘, 뭐... 잘 몰라서. 젖을 까겠어요, 야, 뭘 하겠어요. 돈 벌기 존나 쉽네. 갑자기 왜 유도 오프나. 아, 왜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님들? 애들이... 근데, 아니, 근데 저는 웃겨요. 시비 걸 거면 제대로 걸지도 못할 거면서 계속 옆에서 잽! 뭐 병신, 병신, 걸레, 병신. 부모가 앵무새인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니, 왜 저질 않는 거야? 아니 부모가 아니, 개병신들아 왜? 니네 같은 새끼들 세 명 보고 똑같아. 아 왜 또 그렇게 건?
아 근데 요정민키님 근데 말에 딱 그게 있네. 뼈가 있네. 그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뭐 막상 앞에 세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말 더듬으면서 병신 김밥 몇 그릇 터뜨릴 수 없고 왜 지랄하는 건지. 그럼 확실하게 말할 거면 화끈하게 쓸 거면 강단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계속 옆에서 마이크 줄여놓고 병신 병신 뭐 마토콘 병신 뭐 하는 거야? 그게 맞죠. 아 뭐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화를 내서. 요정민키님도 토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토콘 사람들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아 씨 그만해주세요. 아 민키 요정민키 그 감정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토콘 무슨... 자주 하다 보면은 에... 이게 너무... 화가 안 나요 더 이상. 클론 같은 애들만 만나다 보니까 저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데 물론 저도 욕 많이 듣죠. 뭐 전기 클론이냐 뭐냐 네가 뭔데 지랄이냐 이런데 재밌게 얘기하다 나가면 되는데 각광 받고 싶어 하니까 욕 먹고 싸운다고 방송에 뛰고 싶고 하니까 요즘 마음이 이해가 되네. 봐봐요. 여기 지금 11명 들어와 있는데 지금 입이 11개인데 저만 떨고 있잖아요. 전방에서도 그랬어요. 남자들 한 6명에서 막 공격하고 아우 아 왜 전방 얘기 여기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징글징글 했겠네요. 방장님한테 편 들어 달라고 방장님 불렀는데 방장님도 편 안 들어줘가지고 어 코크로 또 들어왔네. 소리 꺼야지. 예 네, 방금 소리 끌 거예요. 예 나올림 한마디로 저 사람이 괴물이 됐네요. 갑자기 비명 행사하시는데 꺼야지. 끄면 그만이야. 난 끌 거야. 쿠쿠루님 이겼네요. 쿠쿠루님 승. 네. 코트패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좀 봐달라고. 그, 나얼님 근데 혹시 바이크 중에 네이키드 바이크는 좀 정보 있으세요? 네이키드는 주행풍이 심하고요. 네. 바이크 자체는 너무 이쁜데. 네. 혹시 제가 브릭스톤을 타고 싶은데 비추천하시나요? 브릭스톤이요? 네, 그 크로스파이어 그 그게 뭐예요? 뭐지? 브릭스톤 나 처음 듣는 바이크인데? 아 브릭베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니 브릭스톤 있어요. 브릭스톤? 네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아 오도방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 아니 제가 알기로 저분이 뭐 125cc네 클래식 바이크 취미 네네네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빠따감도 없고 그냥 패션이죠? 네네 저 아직 오토바이 잘 못 타서. 아 이쁘긴 해요. 아 이거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나쁘지 않네. 예쁜데요? 뭐 어떤 거라? 브릭스톤? 아니 브라저요 브라저. 예. 뭐 네. 누드 브라? 아니 비너스 거요. 섹시 튜닝 브라. 근데 요정민키님 이거 앉으면은 쇼바 다 나갈 것 같은데? 아 씨. 아니 네? 아 진짜 또 화나게 나네.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 개병신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할 거면 똑바로 얘기해. 아, 장인 새끼들처럼 병실이 근데 효모가 내려갈 것 같지. 뭐 하는 거야? 있잖아요. 뭐 엉덩이 존나 큰 거 아니에요, 님? 아, 좀 제발 그놈의 좀. 예, 제가 올 잔뜩 바른 뚱남이든 스진이든 오나이든 걔 병신이든 피터팬 증후군이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맞아 그래. 그만이 맞아.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에휴. 아, 미치겠네. 저 개새끼들 왜 자꾸 들어와서 지랄하는 거야. 이 개병신 새끼들아. 내가 하든 누구 방이든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가! 씨발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 씨발 보라는 거 없잖아. 씨발, 아 존나 시끄럽네. MT 진색. 아 끝이네. 아. 아 이제 패드립들 하나 합시다. 이제 패드립하고 그러십니까? 바로 잘랐습니다. 예. 예. 저거 얼마예요? 그 다들 저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거 어때요? 취미요? 예. 토크. 취미는 저는 혹시 낚시하세요? 어 낚시도 괜찮은 취미라고 하던데요? 아니 저는 25살인데 낚시가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도 요즘 많이 여자들도 많이 하고 어울리기 힘들어서. 아 여자가 많이 해요? 여자들도 많이 하죠 낚시. 저는 여자 낚시 하거든요. 사진님 여자 낚시 하신다고요? 네. 이거를 두 명이 나와서 주는? 아 진심 재밌어요 이게? 쿠쿠루빙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설마 지금? 네, 계속 얘기해요. 제가 방금 말한 거 말하지 마세요. 킬게요. 예. 지금 혼자 연불 지금 2배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아니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친년. 불 너무 싸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하면 악감정 1도 없어요. 아, 듣기 싫어. 씨발 꺼야지.
아, 둘이 화해 안 해요? 아, 좀 화해하고 말 게 뭐 있어. 이제 듣기 싫어서 끊은 건데. 왜 이렇게 싸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얼림 때문에 빙뿡님 지금 자해하겠다고 소리 존나 지렸는데. 손목을 긋게 따잖아요. 킬게요, 킬게요. 코끼리 빙뿡님 킬게요. 예. 아니, 그 아까 그 누구였죠? 그 아빠 블로그 자해한다는 이름이 뭐였죠? 네, 뭐라고요? 카광이? 아, 맞아. 아, 카강이 오늘 맞았다고 하던데? 카강 아저씨는 그 약간 남자 그 되게 위험한 방송 많이 하시더만. 그러니까 나 오늘 그러다가 칼 맞을 것 같아. 오늘 카광 새벽 1시 아까 방송하다가 어떤 퇴역군한테 죽방 맞아가지고. 어, 나 떴다. 눈 실명했다고 하던데. 네, 눈 터졌어요 오늘. 와. 근데 저는 아까 그거 관련해서 좀 이런 사람들에게 환멸감이 느낀 게 그걸 주작이라고 하는 댓글이. 아, 마이크를 왜 끈지 알겠다. 아, 듣기 싫어. 나얼림 제가 적극 동감할게요. 예, 제가 왜 끈지 알겠죠. 네, 무슨 목소리야 저게? 저 뭐야? 말도 존나 빨리 하고. 아우, 듣기 다시 들어봐야겠다. 네. 아, 진짜 안 되겠다. 그거 떴는데요? 카강 군인 폭행남 이 영상 올렸는데? 카강 아저씨가 뭐 맞았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초대나. 그러니까 오늘 아니, 유튜브 그 아저씨 많이 맞잖아요 원래. 아니 근데 오늘 심하게 맞았어요. 아, 진짜요? 오늘 오늘 유튜브 생방송 뭐, 하다가 남자 낚시하다가? 아니 퇴역 군인이 왔는데. 네. 퇴역 그러니까,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퇴역 군인도 낚시해서 만난 거예요? 네, 앙톡에서 만난 건데. 아... 퇴역 군인한테 아니 너 뭐 왜 퇴역 군인 했냐 근데 갑자기 사실은 자기가 뭐 부조리하다가 잘렸다. 네. 그리고 이혼도 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카광이 막 웃으면서 왜 잘렸는지 알겠다 병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는데 네네네.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돌아버려가지고 눈을 존나 세게 때렸거든요. 근데 카광이 쓰러졌어요. 총살 안 당한 게 다행이지. 쓰러졌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뒤져봐라 하면서 계속 때린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네. 근데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사람들이 막 어 신고해 애써 애써 막 이래가지고 카페 올라왔다고? 예. 아 진짜 눈깔 터졌어 그냥. 그런 류의 방송을 계속. 근데 그 정도의 목숨을 걸고 한 거면.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나 같으면 칼 맞을 뻔했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미 죽었죠. 아니 그 생방송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진짜로 그 아저씨 표정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만해라. 근데 민키님도 생방으로 보신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이거 유튜브 틀었는데 뭐야 이거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갑자기 5,000명 보는데 5분도 안 돼서 12,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지 들어가는데 카광 쓰러져 있고 경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 눈 그거 소생 불가능인가? 아니 아까 전에 그래서 카광 일어나가지고 눈이 진짜 안 보여 말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신봉사가 되었네. 신봉사 제가 알기로 두쪽 다 멀지 않았네. 눈만 고의적으로 때린 거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눈을 존나 때려가지고 카광이 여자 목소리 풀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뭘 그만해 씨발로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아 그 야 영상 잘렸나 봐 랄프야. 네. 카드 없는데? 이거 잘렸어요. 아까 그거 카광이 일어나가지고 눈 안 보인다고 막 카메라에 눈 대고 이래가지고. 애꾸는 되셨는데? 네 뭐 피터팬이 나온 선장님 된 거죠. 그러니까. 님들 이거 링크 보내주세요. 이거 봐보세요. 존나 웃긴 거 있어. 안 볼게요. 네, 근데 S를 떼어보죠, 시원님. 아, 클릭이 안 되는데? 그니까,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거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봐, 죽어도 안 봐. 나 대화 지우기 누를 거야, 미련 없이 대화 지우기. 이 뭐지, 봐야겠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카광이 기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링크 들어갔는데, 게이섹스 포르노? 뭐예요, 이거? 예? 아, 왜 그러세요? 미친년을 하죠. 그니까. 왜 사세요,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 근데 진짜 그럴 각오를 하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 근데 이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늘 저도 보다 깜짝 놀랐고 와 개우반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눈 맞고 넘어졌는데 그대로 타운딩 걸어가지고 눈만 존나 때려 1분 동안.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네, 아 그러니까 주먹으로 소리가 날 정도 내가 뻑뻑뻑 나는데 카광이 그래 처음에 아 오빠 하지마 이러다가 너무 맞으니까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지마 시발로 하면서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아저씨가 와. 따라 나와야 했는데 카광이 도망 나가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카광은 좀 맞아야 돼. 근데 경찰이 존나 늦게 왔어. 한 30분 있다 와가지고. 이미 눈깔 터지고 나서 신봉사 대고 와가지고. 구해드셨는데? 와 끌고 가서 막 개패버리네. 어 개팬다니까 이거 진짜로. 영상 드릴게요. 이거 방송에 보여줘도 되나? 잘린 건데? 아니 카페에 있는 건 누가 지운 거야 랄프야? 나 혼자 봐야 돼? 이거 뭐야 인천 나얼린. 네. 이거 후반에 자빠져가지고 눈 연속적으로 때리는 거는 어, 저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리고 보세요. 아 저 안 볼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못 보여드려요. 네 이거는 보여주면 100% 잘려요. 눈만한 거 안 나오는데요? 아니 눈이 터진 게 아니라 눈 때리는 게 송출이 됐다고 그대로. 저도 내다 봤을 때가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가는 것만 나오겠지. 어.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니 근데 의자 뒤에 쓰러져서 맞는 게 나온다니까 진짜 많이 맞아요. 그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아픈 과거를 진짜 쏟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거 거... 아니야 랄프야. 이거 타코남 이건 아니야. 아니 아니 오늘 새벽 1시인가 12시 했던 거야. 아니 왜 저 왜 제 말 무시해요? 왜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부탁하세요. 시원이님 소리 끌게요. 병신 새끼 방송 송출되고 싶었고 죄송해요. 다시 코크루 빙봉 킬게요. 이건가요? 나도 켜봐야겠다. 예, 코크루 빙봉 얘기 안 하네. 이제 얌전해졌네. 아, 봐봐 대화 안 들어주면은. 아니 아까 자해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 못 듣겠다. 근데 요정 민키님. 아 소리 꺼야겠다. 소리 꺼야지. 요정 민키한테 빡쳤나봐. 아니 저 새끼가 위험하다. 왜 요정 민키한테 빡쳤지? 그니까. 아니 저 새끼가 아까 자해가지고 과로수로 귀신 줄 알았다니. 왜 토크온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진짜 빨고 그래요. 님도 아까 화냈잖아요. 님도 안 했잖아. 님은 되고 전 안 되나요? 에이 소리 꺼야겠다. 아니 왜 자꾸 싸워요. 소리 껐다 켰다. 맨날 똑같은. 아 구글에만 쳐나? 아 진짜로. 도네이션? 구글에만 쳐나. 아 이게 도네이션 소리가 울려서 송출되는구나. 구글이 존나 빡쳤다. 지금 안 빡쳤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님한테는 안, 어차피 님은 안 아, 끌게요. 마이크 켜봐야겠다 뭐라는지. 봐야지. 화가 많이 났네. 그 화 많이 저, 났어. 저한테 저주인형으로 민키 병신년아. 아 진짜 나 영상 뭐, 난 영상 랄프야. 네? 영상을 좀 어디로 이게 아 매체 더 오케이 네. 이거 볼게. 아 이제 그만하자. 코코핑거 이제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나올린 가리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얼마나 맞았다고? 헐. 소리 꺼. 소린 킬 거야. 어디서 뭐야? 아니 민키야 왜 명령하지 마 병신아. 어차피 그거 맞는 거 안 나와. 주먹에 소리만 들리지. 혹시 어디서 봐요? 아 근데 카강 아저씨 저기 업데이트 저 똥꼬 팬티예요? 아 저거 시스루 뒤 팬티인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위에다가 더 입은 거예요. 아 근데 왜 섹시하지? 어이 섹시하지? 근데 첫 번째 사진을 똥 묻은 것 같은데? 자위 유발. 아 근데 등발 있다. 아니 그래 소리만 들어도 들리잖아. 진짜 뒤지게 만든다니까. 카강이 혹시 근데 방송 중에 자기 방송 중이라고 저게 PTSD가 온 거야. 아니 근데 군인 놀린 건 저 케어봤어. 안 갔겠지? 응 군인한테. 그니까 잘렸지 이러면서. 와... 존나 만들까. 저렇게 맞고 있으면 자기 방송 중이라고 그냥 까면 되지 않나? 와 너무 민키님 그 죄송하지만 링크 좀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이 정도면 저거 주먹으로 지금 저 남자 지금 때리는 거 보니까 저 파운딩 저렇게 때리면 저거 그 진짜 존나 세게 때리네. 얼굴 진짜. 안면 한물 돼요 님들아.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진짜 군대 UFC야. 저 정도의 성격이면 저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저씨가 막 얘기한단 말이야. 저기서 막 자기가 뭐 어떤 군인 새끼 사지 다 부러뜨리고 뭐 전역했다 하면서 가오잡음절하는데 미친놈 원래 미친놈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하게. 와 저런 애들 때문에 군인들이 엿먹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저 새끼도 안톡에서 여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카강 집인 거 알아가지고 방송부터 끄세요 이지라면서. 와 근데 제일 문제는 도발을 했잖아. 아니지 도발했다고 폭행은 윌 스미스도 그러면 정당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카강 아저씨는 한마디로 폭행은 예 약발방 약발방을 양톡을 하는 거네. 이번에 그 조두순 집에 무단침입해서 폭행한 사람도 그 징역 갔잖아. 그럼 가죠 안 가요? 아, 그러니까 정당화 안 된다고 병신아. 아 말 꺼야겠다. 아 코크빙봉님 왜 이렇게 짜증내요? 그러니까요. 민키는 씨발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 짜증 내시냐고. 안방에 휘발유 부어야겠다. 뭘로 태우지? 지퍼라이터? 더블라이터? 겁나 찡찡거리네. 그니까 귀여운 새끼. 그니까 귀엽다. 헤어드라이기 허벅지 지져야겠다. 지발 새끼 울부짖어라. 병신 어디 영화 아저씨에서 보구나. 누구누구처럼. 아들아 토크온 꺼라. 와 좀 무섭다. 와 씨. 진짜 이래서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되나 봐요. 그래 진짜 그렇다니까. 말조심도 말. 아니 근데 카왕도 눈치 깠어 중간에. 이 새끼 정상 아닌 거. 근데 방송에서 오늘 그리고 후원이 존나 터졌단 말이야 코왕이. 아. 어 3만 몇천 원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터져요 카왕이 맞고 나서. 치료비네. 아...
네, 후반에 찌, 후반에 잘린 거 보면은 맥값 같은 건가? 레알 막방이네. 맥값 존나 들어와. 막 3천원, 5천원 막 계속 1초 한 번씩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실명당하고 그렇게 안면 함몰될 정도로 저렇게 파운딩 펀치를 맞아가면서 버는 돈이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그건 난 가치 없다고 봐. 그러다 목숨 날라가면 그게 다 의미 없어. 그니까 근데 죄송한데 카, 이 카강 아저씨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20대 30대요? 몰라요 나도 30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30대? 아, 옛날에 카강 아저씨가 좀 친했어요 저랑. 그, 아 그래요? 예,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카강 아저씨가 쓴 만화 있었어요. 그 만화 내가 더빙해갖고 카강 아저씨가 진짜 고맙다고. 아니 카강 아저씨가 그린 말로라는 만화가 있는데 말로가 진짜 개재미인데 말로 하편이 안 나와서. 카강 나보다 어리네. 네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말로. 아 하여튼 뭐 카강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긴 해도 눈은 좀 치료됐으면 좋겠네. 눈이 실명이 된 게 아니라 눈탱이를 맞아도 이렇게 찌른 게 아니면 웬만하면 눈이 실명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 위 눈두덩이 있잖아요. 약간 안아상용기 쪽. 그쪽에 네. 뼈를 이제 맞은 거지.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부어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진짜 존나 아팠겠다. 아 근데 저 나이 먹고 나이 좀 막 두드러 맞고 이러면 지금 현타 졸라 오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 칼 안 맞은 것만 다행이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후유증이 겁나 심하지. 야, 이제 저런 방송 안 무섭나 저런 거 하면? 앞으로 방송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방송은 할걸요? 왜냐면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거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은 돈 버는 거 떠나갖고 자기도 이제 재밌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방송한 사람들은. 근데 자기 목숨이 저렇게 이제 한번 위협 당했으니까. 아 못 듣겠다 해야겠다. 방송을 안 해봐갖고 모르는데 방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으면 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코코빙공한테 너무 저기 하네 요즘 그러니까, 미키도 변신... 죄송해요. 아 재밌는데 아 욕설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둘이 싸우지 마요. 아, 네네네. 근데 폭행한 사람이 덩치가 있네. 아니 그 그러니까 실전 압축 근육 약간 노가다 근육 있는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 그러니까 강한 게 안 대들지. 그러니까 주먹 보니까 약간 이게 아 그 때린 소리부터가 존나 많이 때려본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 목소리 내는 게 내는 그 자기의 어떤 장기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저렇게 승화시킨다는 게 쉽진 않지. 근데 저런 카강이 여장하는 거 보고도 흥분된 남자가 있나? 저번에 막 괜찮다고 자기는. 지금 응딩이 아, 보니까 아, 좀 약간 좀 아니 아니. 아니 엎드려 나... 아니 엎드려 네. 있는 응딩이 보니까 카강 아저씨 응딩이가 이쁘네. 그러니까 아까 나올림 때리는 거 보러 영상 줬더니 갑자기. 아 근데 나 같으면 섹시한데요? 이지랄 같은. 근데 나 같으면 반격이라도 해보겠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다가 더 참아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남자 그러니까 괜히 불집 터져가지고 칼 들고 올 수도 있고. 솔직히 근데 나도 뭐 이렇게 그 지금 방송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은 저도 뭐 사건 사고도 있어갖고 강한 씨한테 뭐라고 못하겠어 나는. 내가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할 그게 아니라서. 아니, 아니 근데 저거는 폭행을 당했으니까 일단은 정당화가 안 되죠. 아 예. 듣기 싫어 꺼야겠다. 아니 근데 개새끼 원격 준비하네. 꺼야겠다. 진짜 꺼야겠다. 진짜 꺼야겠다. 반응 안 해주니까 괜히 버스킹 너무 이 방에 너무 왕따 당한다. 뭘 마치 전방에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전방에서 님한테 모두에게 왕따 당했어. 전방에서 제가 예. 저런 취급 당했었거든요. 이 방에서 지가 이제 역으로 당하니까 지는 막치는 거지. 지금은 님이 삐져가지고 그냥 민기 편들어주는 거잖아요. 잠밥 신세. 네. 내가 삐졌대. 삐질 게 뭐가 있어. 나오지 마세요. 네. 삐져가지고 전방에서 도망쳤잖아요. 방장한테 편들어달라고 편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 종종 따라온 개새끼마냥. 네. 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님이. 근데 이렇게 어차피 저는 인천님에게 낙한 명이 단 1도 없어요. 그리고 전방에서 저는 뭘 안 했고 다른 분들이 뭐라 했고. 못 듣겠다. 근데 어차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천 나얼린 나가 전에 후크로 빙봉 바로 또 따라가요. 가가지고 병신. 그건 팩트지. 네 주인 없는 개새끼처럼 들어와가지고 또 그럼 제가 민키님이랑 미안해요. 제가 후크로 빙봉을 네. 유기시켰네요. 네 채팅창 반응 확인하면서 네. 계속 개병신아 시벌이나 개병신 시벌 앵무새도 아니고. 그건 님이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채팅창에서 나 누가 나 까고 막 이러면은 그거 이제 반응해주니까 채팅창에 자기 그러니까요. 빨아주니까. 그런 감정 처음 느껴본 거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아니야 저 진짜 근데 근데 아 엄청... 꺼야 돼 끌래 아 보여요 아 듣기 싫어 꺼야겠다 민키님 그냥 끄죠 저분 아 저는 한 10초 전에 꺼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생각이 들 때 너무 따돌리신다 바로 껐거든요 병신 마음껏 지져라 아 근데 저 이해가 안 가죠 개병신들이 와 정말 자살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144님도 왜 옆에서 자꾸 그렇게 뭐 미운 시누이 마냥 행동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더 열받아요.
아니 싸우시니까 보기가. 아 하지 마요. 님도 닉네임 바꾸고 전방에서 와가지고 지금 나 님 목소리 기억 못할 줄 알아. 병신아. 근데 그거 재밌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랄하네. 그게 제일 재밌어. 아니 근데 실제로 인천마을님 방송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진짜 많구나. 아, 끝이 맞아요. 없네 진짜로. 144가 네. 근데 제일 쓰레기 새끼인 거 알아요? 아, 코쿠루 핑퐁은 님 따라온 거예요?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코쿠루 핑퐁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네. 그래도 방에 와가지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뭐 크게 감정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하는데 144 네. 같은 새끼는 진짜 쓰레기 새끼야. 약간 방관자 역할 하면 저렇게 웃어가면서 저 지랄하는 거. 아니 이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인간 덜 된 새끼. 아 켜봐야겠다. 코쿠루 핑퐁 님 144 좀 너무 밉지 않아요? 아, 저 새끼 말 안 들어요 그게. 진짜 144야? 너가 진짜 나쁜 새끼야. 미운 신우이 새끼야. 거예요. 이간질 존나 하고 존나 쳐웃으면서. 제일 씨발 새끼였네. 그러니까 가장 그 권력에 편승하는 부류야 저런 새끼들이. 그쵸. 근데 144님 님이 민키보단 나아요. 진짜 새끼. 구글빈이 존나 화났나 보다. 그니까 병신. 자존심 상한 말인데. 다 같이 비웃으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끝까지. 네 민키보다 나왔습니다. 꺼야지. 음서가. 봐봐 상대적인 거야. 하지 말아. 제가 반응을 지금 안 하는 거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는 거잖아. 싫어. 닌 무슨 논리가 있었다고 병신 새끼야. 그러니까 논리 한 자도 없은 새끼가. 이 방에서는. 아 근데 아, 추해요 추해 그만해요 추해요. 근데 카강 아저씨는 저거 유튜브 정지 안 당해요? 저렇게 방송 아니 게? 오늘 그거 강제 종료됐어요. 유튜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방송이 갑자기 뚝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찌 된 거지 어찌 된 거지 했는데 그 상태로 한 10분 정도 유지되다가 바로 시청자 채팅도 못 치게 뚝 꺼지던데. 아 유튜브에 어떤 가오를 봤나? 왜냐면은 저거 내가 렉 걸린 건가 모르겠어요. 아 저 컨텐츠가 되게 자극적인 거잖아. 저는 딱 거기까지만 봐가지고. 아 유튜브가 많이 좋아졌나 보다 수위가. 아, 계정이 여러 개 아닌가요? 아 그럼 본 계정이 뭐 따로 있고 아 그러니까 신태일처럼 계속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야. 그쵸 그쵸 그쵸. 신태일도 보면 맨날 신태일 계정 132개 있던 씨. 어차피 후원만 받으면 되니까. 삥뽕이 얘기하고 있나 말 켜봐야겠다. 아 맞아 후원은 저기 투네이션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럼 채널 정지 역사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영상은 있던데? 아, 본 채널은 살아있던데? 그러면 정지 안 당한 거 같은데. 와 대박이다. 카강 아저씨 존나 유튜브에 가오를 봤네. 개부럽네. 그러니까 죽방 터진데도 정지 안 당하네. 코트님도 죽방은 맞죠? 저한테. 아 저는 방송하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갖고. 아 진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 내가 24살부터 방송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맞아본 적 누가 옛날에 맞아보거나 그 차코 때부터 한 번도 네, 안 맞았어요? 네 전 밖에서 팬들 만나면 존나 깍두대요 팬들 개착해. 야방 은근 많이 하는데 희한하네. 예, 저 야방 많이 하는데 뭐 맞아본 적 없어요. 맞아보거나 누가 시비 걸어보거나 그런 적 없고 일단 실제로 네. 나를 보면 다들 존나 반가워해. 그쵸 실제로 보면 기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키가 몇이에요? 내가 좀 약간 귀엽나 봐요. 제가 좀 귀엽고 실제로 보면은 막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가 봐. 조금 안쓰럽긴 해요. 나얼님이 아, 근데 약간 사람들한테 반대로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저도 막 웃으면서 하이탈 웃음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러니까. 막 환장해요. 그러니까 커튼님 이래도 님이 뭐 병신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인사해주니까. 예, 아니 진짜 거짓말 나한테 선 넘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 나는. 희한하게 내 팬들이 다 착한가 봐. 그러니까 괜찮네. 코쿠루 핑퐁 얘기하고 있네. 마이크 켜봐야겠다. 저도 얘기할게요. 또 짓고 있나. 아. 핑퐁님. 근데 코쿠루 핑퐁도 저 실제로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할걸요? 저 님 실제로 봤잖아요. 아 진짜요? 장난친 거죠 아까 그거 님한테 얘기한 거. 그래 저 님한테 진짜 나쁜 의도로 저는 얘기한 거 없어요. 아, 진짜 꺼야겠다. 새끼야. 그만해. 알았어. 아니 알았어. 오케이. 아니 민키가 아니, 자꾸 이간질 하니까. 아니 나도 빡친 거 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민키 아니 민키가 자꾸 옆에서 괜히 이간질 하니깐요. 제가 언제요? 네. 민키가 나쁜 새끼네요. 그렇죠. 님이 제 입장에서는 개새끼죠. 네. 아무런 영향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전방에 여자 열방전 그냥 네네. 그대로 그 방에 남아 있고 다들 나와 버린 거야? 아까 님 나와서 다 나가던데요? 이럴 거야 개새끼들. 방장 포사 나쁜 거. 나 그냥 그래. 공격하려고 씨발남들. 그러니까 지도 나 따라왔으면서 병신이. 아 진짜. 아 근데 카강 아저씨는 두드러 맞고 지금 역사가 좀 안 좋네.
네. 재미야 있겠지만. 개인 연락되면 뭐 물어봐요. 카톡으로 괜찮냐고. 눈깔 터진 거. 아, 개인 연락처까지 막 주고받고 할 그런 사이. 아, 그 정도 아니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카강한 씨랑 스토리가 뭐냐면은 원래 카강한 씨가 원래 그 웹툰 작가로 유명했었어요. 혼밥 그거 혼밥 티셔츠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린 그림이 존나 작품성이 지려요. 카강의 그린 그림 그 웹툰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냥 뭐 DC에 올린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잖아. 카연계래. 카연계래 올리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더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더빙해갖고 방송에서 보여주고 하니까 되게 고맙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참에 뭐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이제 과거 논란이 터지면서 날아간 거예요. 뭔지 알죠? 맞아. 옛날 어렸을 때 그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는 또 그 좀 그 당시 좀 레카로서 예. 토크온 방파가 막 전기랑 신명나게 깠죠. 근데 깠는데 이제 그냥 그거 보고 나서 카강 아저씨가 존나 열받았는지 내 유튜브 내가 그 올렸던 그 더빙 영상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저작권으로 걸어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내 채널에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카강 아저씨한테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냥 논란 있을 때 너무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어갖고 미안하다고. 내가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사과 받아주고 괜찮다고 하고 나서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뭐 사이가 뭐 대면 대면한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냥 저냥 벌어졌구나. 예. 아 근데 카강 존나 착하던데. 근데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만화를 너무 잘 그려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랬냐면.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마인드가 방송 마인드가 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뭐 좀 친하게 지내거나 어쨌거나 누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존나 까야 내가 조회수를 빨잖아요. 나쁜 새끼. 예, 그런 좀 나쁜 새끼였어요, 전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날아가 보니까 나를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예,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간 거지. 그래가지고 누가 날아가도 막 크게 심하게 안 까죠. 네. 예. 그래서 서로 잘 지내 좋으니까. 네. 솔직히 네. 카강아 씨는 나한테 잘못한 게 일도 없지. 내가 카강아 씨한테 잘못한 게 많지. 네. 근데 뭐 잘 사용했다니까 다행이네. 아 근데 다들 새벽 6시인데 혹시 안 주무세요? 방송 몇 시에 거세요? 엄청 엄청 힘들어요. 아, 6시까지 하는 건데 오늘 토크는 너무 재밌어갖고 딱 한 10분만 더 하고 꺼야죠. 코코로 빙봉님은 내일도 네네. 또 약발방 하면 바로 또 기어들어오겠네요. 내일요? 아 내일은 일찍 자야죠. 거짓말.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저는 니보다 코트님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좀 박치세요 이제. 아닌데요? 뭐야 이거? 무슨 이거 뭐야? 아니 약간 나는 근데 그때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뒷끝이 아니라 근데 내가 코트님 아까 그거 뭐 싸우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때 코트 그 카페에서 봤는데 저도 근데 그거 줬다가 코문철에 약간 블랙박스처럼 꺼야겠다. 씨발 말 재미없어. 아니 이거 나 진짜 컨텐츠를 생각했던 거예요. 뭘 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로 하는 건데 그때 누가 추천해줬더만 이렇게 어떤 CCBB 가릴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가져가지고 님이랑 랄프님이랑 이렇게 편편 변호사 검사하고 아그거야겠다 이거 뒤까지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잘 시간 됐다고 또 애새끼 푸린처럼 명상하네. 아니 왜 저지랄. 아 그러니까 나는 누굴 때린 적은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옛날에 이제 그 승량이라는 친구랑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 적에 여자 팬이 이제 놀러 와가지고 같이 게스트 방송을 하는데 그 애를 사모하고 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여자의 말은 거의 스토커라고 그러고 그 남자의 말은 아 쟤랑 나랑 썸 타는 사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있다가 찾아온 거야. 걔 자꾸 걔가 연락하고 하니까 여자애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방송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막 받아하고 막 그러길래 이제 찾아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보는데 도발했어요. 네. 야 너 방송분 너 얘는 너 별로 좋아하지 네 혼자서 얘한테 이러는 거 맞아? 찾아와 이 개새끼야 하면서 막 캠 보고 내가 이제 한번 도발을 했어. 진짜 온 거야 걔가. 맞장 떴어요? 네. 왔는데 덩치도 조금 저기 약간 좀 스윙스마냥 단단한 스타일? 키는 작은데? 네네.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좀 그래도 빠꾸가 없던 성격이에요.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많아졌지만 이럴 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좀 앉혀놓고 좀 얘기를 하고 잘 나누고 잘 달랬어 그 친구를. 야 얘는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야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방송하는 게 내가 뭐 얘를 구워 살면 뭐 어떻게 집에 남자 두 명 사는데 어 그건 맞죠. 너무 그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좋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급발진하면서
나이값 존나 받았네 씨발 새끼 하면서 야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그 당시 26인가 27인가 그랬는데 그니까 어? 방송 송출되고 있었어? 야 나 22살이야 개이 새끼야 싸우자 씨발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전 천박한 약간 그 전라도 사투리 약간 그런 섞인 그런 욕으로 네네 어, 그때 내가 갑자기 붙어보자니까 씨발놈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때 그냥 한번 탁 돌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뺨을 계속 때렸죠 마동석 마냥 한 세 대 맞으니까 눈 핏줄이 나가고 얼굴도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고막은 안 때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맞아갖고 걔도 나중에 얼굴이 막 피 철철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때 한 20만원인가 주고 그냥 그러고 그냥 서로 끝냈죠 요즘같이 요즘 같을 때 이런 일 있으면 나는 방송 못하지 예. 아 또 그런 폭력 사건이 있었네요 아니 살이 터져가고 피가 난 거예요 내가 좀 뺨을 세게 때려갖고 예. 밥샵도 아니고 어떻게 예. 아 코쿠루 빙뽕님 지금 돼있나 봐야겠다 아 코쿠루 빙뽕님 또 이제 코튼이한테 맞을까봐 조용해져 방송에 나올리면 왜 내렸어요? 뭐야 내려갔네? 왜 내려갔어? 반장님이 내린 거 아니야? 반장님 방장님 내린 거 아니야? 방장님 해킹당했네요 여기가 네. 여기가 네, 힘든 사람들 모임인데요 네네 그거를 안 보이길래 스마 안 가고 안마 가서 내리셨나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듣다가 새벽 그러니까, 4시 47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왜 지금 내려? 아까 내리지? 네, 듣다 보니까 네. 좀 힘드네요 관심 안 주니까 뭐가 달라요? 님이 쿠쿠르빙포는 뭐가 달라요? 탁 치세요 병신아 아니 왜 용서가 스마 잘못 써서 뺏겨놓고 왜 그러고 아니 방금 뭐가 힘든데 아까 방금 뭐가 힘들어서 뭐 못 생각해 힘든 사람들 방이었네 얘기해봐요 존재감 없는 게 네 얘기해, 돈을 못 모아요 에. 돈을 못 모은다고? 네 몇 살인데요? 뭐죠? 25이요 얼마 모았는데요? 빵원이요 아니 근데 빚이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나이에 빵원 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쵸 아니, 빵원은 아니고 생활비는 있어야죠 아니 방구석에서 토큰만 쳐왔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아니요 저 일 다니고요 무슨 일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저 프로그래밍이요 어 예 월급 받는데 받는 족족 어디다 써요? 아이패드 사고 뭐 메이플 커스터마이징? 님 하고 싶은 노트북 사고 하면서. 아니 근데 내가 아이폰 사고 노트북 사고 이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나가고 그거 또 자기 취미생활 즐기고 돈 버는 게 나 같으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리고 코인 선물하다가 다 읽고 청산당하고 그냥 병신이네 거의 혼자는 니와 빠네 아니 그럴 거면 강원랜드로 가세요 차라리 나는 코인 한 번도 저기 해본 적 없는데 딸 것만 생각하고 잃을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막 그렇죠 도박인데 코인은 그렇게 된 거죠 앞으로 그러면 그걸 이제 그걸 탓하겠습니다. 경험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집까지 3,000만원 잃었어요 마이크 좀 줄여라 스마님도 그 루나 코인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롱하고 숏 치는데 다 망했어요? 네 3,000만원 정도 잃었네요 쉽게 됐네 아 그래도 뭐 빚은 없잖아요 네 25이면 사실 근데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니까 빠르게 리스폰 하는 건 어때요? 애기죠 애기 아니 예. 근데 돈을 그 좀 모으려면은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만데요? 350만원이요 세후로 세후? 많이 버네요 예. 그 나이 때 치우고 돈 잘 존나 버시는데? 많이 버는데? 그니까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350이 많은 건가요? 세후 350이면 나이 25에서 세후 350이면 여자도 존나 꼬이겠는데? 아니 뭐 기만하려고 이 방을 만드신 거 아니 근데 빚이 3,000이라고 하니까 사실 힘든 건 맞는데 아 뭔 빚이야 빚이 없어요 잃은 게 3,000 아 잃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 새끼 장애니까 이해해줘요 아니 25에서 저건 너무 기만이야 그러니까 기만하려고 방 만드셨네요 350이면 매소도 못 보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가지고 자유해보려고 민키님 민키님 여기서 열내세요 괜히 350 번다니까 꺼야지 병신 백수새끼 외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니네 둘은 네. 진짜 천적이다 천적 네. 그쵸 근데 저는 두 사람이랑 천적인 게 장점이에요 왜냐면 병신이랑 반면교사 잠깐만요 쿠크레님 부르고 스마님 말씀 좀 하고 있잖아 개스포들고 있는 새끼 스마님 뭐라고요? 유지보수 하는 게 많아가지고 돈 들어올 때가 좀 많아요 아 유지보수? 뭐가 힘들다는 거 네. 아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 지금 에이.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 근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그냥 별 걱정 없이 나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전에 별 걱정 고민 없이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 이게 그냥 행복의 기본의 골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저는 섹스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럴 수도 근데 아 씨발 누구야 그건? 그냥 개돼지니 짐승이네요. 근데 힘들다는 게 사람마다 좀 이 기준이 달라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350 벌면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달 월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월급 받아가지고 네 일단은 150만원짜리 노트북 샀고요. 네 방장 마이크 끌게요. 저축을 하세요. 아니 방장, 네, 방장님은 근데 힘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왜냐면 돈을 다 잃는데 월급. 그러니까 돈을 그럼 돈을 잃어서 거지, 잃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천만 원 잃어서 지금 이 심적으로 힘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3천만 원 어디다 잃어? 그러면 시간이 거냐? 지나서 님이 부를 축적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근데 다른 주제로 좀 대화하면 안 될까요? 요정님 백수라서 괜히 배 아파거든요. 나이도 네, 어리니까. 예, 네, 솔직히 충분히 돈 모으려면 충분히. 그렇죠. 님은 충분히 중위 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고 아, 있고. 저 방장님이 힘든 이유를 알겠네요. 아니 방금 쪽지 왔는데 반장님 혹시 뭐 키스 방장이세요? 아니 지금 아 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방장님, 방장님 힘든 이유를 알겠어요. 개병신 몸 침대가리라 힘들겠죠. 지금 말한 게 다 거짓말이라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코코로 핑퐁이 아까 그 여방장 아직도 그 방에 있나요? 그 저도 모르죠. 아, 나 그년 좀 보고 싶네. 신주대 있는데 좀 초대해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저도 신주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씨발 새끼들아 니네들 떠돌아라. 어, 저 새끼야. 아니 친주돼 있어요. 방 하나 다리 만드시면 천천히 초대해 드릴게요. 아, 진짜 네, 열심히 짓네. 아, 너무 열심히다. 그러니까요. 나올님 이거 뽀뽀 한번 해주세요, 저 사람. 한번 해주세요. 진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뽀뽀. 네, 이거. 어우, 씨, 안정이야. 아, 진짜 못 참겠네. 마이크 한번 잡아야겠다. 방에 자리 한 12명 늘려보세요. 자, 그지님. 아니, 쿠쿠님 바지부터 올리세요. 네, 올렸고요. 꺼지고. 민님? 멍이에요, 멍. 민이 아니. 아, 멍이에요? 네. 사비님? 네? 방 걸러내는 건가요 지금? 왜 아니 그 여방장 못 들어와요? 아 잠시만 초대했어요. 닉님도 물론 초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단두대요. 그 사람은 그냥. 지금 이미 초대해서 들어오라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아... 그 아무나 그러면 이렇게 그 진돗개 마냥 가가지고 아니 됐어 그냥 왜냐면 근데 그냥, 어차피 그년 오면 그년 욕할라 그랬어요. 좋다 근데.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 6일째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인간 사람들이 있고. 6일째 어떻게 하죠? 52시간인데? 저 주 6일 하고 있어요. 님들아 뭐, 네. 주 6일 주말이고 이제 네. 일요일인데 네네 뭔가 오늘 하루는 좀 달랐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럼 오늘 저 그래서 괜히 6시 퇴근하기 전에 어떻게든 까고 자의식 방향 네. 가려고 수고하시고요. 아 오늘 재밌노 키우키우. 아 우리 또 살초기 너무 고맙고 어 오늘 개노잼이었어 토크온이? 왜? 어, 카페에 올려줘. 카페에 올려 그 지웠던 걸 다시 올리면 되겠네. 카강 그 영상 보려면 그걸 보시든가 하시면 되겠네. 예. 자자 베이브라. 오늘은 바이크 못할 듯. 나 피곤함. 아 근데 대박인 게 농노 형님 만들어준 죽 먹고 아까 설사 한번 딱 조지고 나니까 지금 속이 개편해갖고 방구도 안 나고 트름도 안 나와. 와 몸이 고쳐졌어. 농노 형님 그 죽으로 인해서. 오늘 롯데월드 가고 추러스 먹는다고? 존나 부럽다. 롯데월드 지금 오늘 사람 개 많겠죠? 맞죠? 간만에 롯데월드 가고 싶네. 일요일인데? 아 일요일은 우리 사람 없지 않을까? 가면 죽죠. 아 맞아? 존나 많아. 애 새끼들이 많아. 그냥 개 존나 많다고? 아 안 가. 아니 나 그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갖고 나 지금 KT 포인트가 15만 포인트가 모여있더라고. 써야지. 롯데월드 말고는 쓸 데가 없어. 편의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늘 하루도 이렇게 녹았는데 좀 더 재밌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솔직히 죽 먹고 나서 좀 텐션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몸도 아프고 그래갖고
그래도 아픈 걸로 이제 휴방 웬만하면 안 할게요. 이걸로는 휴방 안 할게요.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 롯데월드 같이 가자고? 예림이? 어디 사는데? 근데 형 저건 딸보다도 못 받는 거 아냐? 접자군이노 이거. 아 풍선? 아 그러네 풍선. 아 풍선 많이 못 받았네. 좆됐네. 만 개도 못 받았네. 아 아니 오늘 말이야 오늘. 조만간 큰 거 갈게. 살초기가 진짜로? 아 고맙네. 그래 이번 달 지나기 전에 한 번만 부탁할게. 어. 방송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나갈 게 많으니까. 내가 뭐 다른 내 부를 축적하려고 풍선 받는 것보다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뽀삐 갖다 팔라고? 그러면 감가 존나 참았는데? 에바지. 바리 가자고? 뒤에 누구 태우고 가고 싶다. 1박 2일로 이행이 때 마냥 없어? 없구나. 코순이들이 용기가 없지. 방송, 그러니까 코순이들은 그거야.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 방송 없이 나랑 보자면은 얼마든지 볼 애들이야.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해. 근데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 나는. 그래서 방송 켜놓고 이제 노는 건데 방송 켜놓는 건 부담스럽고 그렇더라고 애들이. 반대가 반대 아니야 진짜로. 왜 안 믿어? 왜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안 믿는 거야? 너네 아무것도 몰라. 너네가 뭘 알아. 그저 나 까기 바쁘지. 다 방송 끄고 보자 그래 진짜로. 다 내 돈 노리고 조건하는 거라고. 괜찮아. 밤낮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려 형? 다섯 번째야. 이제 6시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지. 응? 살초기 고맙다. 나도 봐주라 형 바디샷 볼게. 형 월요일 화요일은 휴방인 거지? 그렇지 아무래도.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아. 그냥 월요일 화요일 그냥 차라리 여행방송 가자 얘들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방송은 안 끌 테니까 그냥 발이 방송?
그렇게 할게. 다들 오늘 좋은 주말 되고 저녁에 또 와. 11시에 알겠지? 나 갈게. 11시에 좀 일찍 들어와. 그래야 노래를 4-5개 안 들지. 오면 또 개무시 하려고? 뭘 내가 여러분들 무시한 적이 언제 있어? 무시해도 난 토크온 애들이나 무시하지. 토크온 애들이나 무시하지. 여러분들 무시한 적이 내가 언제 있어? 저녁에 보자, 다들. 좋은 주말 돼.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어. 직장 가는 친구들은 일 열심히 잘하고 오고 돈 많이 벌어와. 그래서 나 풍선 좀 사줘. 오늘 너무 못 받았어. 풍선을 받으려고 안 했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야, 그 성지합 상담 끝나고 바로 뭐 하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갔어. 중간중간에 텀이 없었어.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풍선 많이 덜 받게 되는데, 뭐 오늘은 오늘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다음에 많이 받아야지. 오늘은 많이 좀 싸주세요. 갈게. 야동 안 봐. 아휴, 기운도 없어. 갈게, 나. 아, 진짜? 미스테리 오늘 할게. 살초가 오늘 꼭 알아, 새벽에. 너 오면 미스테리 할게. 미스테리를 했더라면? 몇 돈이 없어서 10개씩만 보낼게. 10개씩만 보내주는 것도 그게 모이고 모이면은 풍선이 많이 돼. 내 방송은 막 기본적으로 막 3,000개 이상 쏘고 막 2,000개 이상 쏘는 사람 없어. 다 진짜 짤풍으로 채우는 거지. 그게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 갈게, 나. 그 휴방 많이 해서 미안하다. 이제 휴방 할 일 없을 거야. 갈게, 나. 미우나 고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봐줘서 항상 고맙다. 그 마음은 내가 항상 알고 있어. 제발 내 태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휴방하는 거야, 진짜로. 갈게. 우유통 보여주고 가. 흥아, 방송 꺼라. 네. 어우, 힘들어. 라이프야, 네? 아까 약발막 나온 거 이거 이어서 릴레이로 괜찮겠어? 릴레이로요? 중요합니다.